오늘 은혜받고 송치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요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복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강단으로 137 선교 드림팀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셨죠. 로마서는 한 마디로 복음이다.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선포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한 마디로 정확하게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하라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복음. 과연 나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근데 나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부모님의 복음이죠. 뭐 친구들의 복음이죠. 그다음에 많은 교육자 목사님들의 복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아, 나의 복음을 체험해야 되는구나. 우리 랩런트들이 나의 복음을 체험해야 되는구나. 저는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요. 어떻게 우리가 나의 복음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 은혜를. 근데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 인생의 길을 비춰주시는 강단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의 복음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저에게 성경적 전도운동이라고 말씀하셨죠. 보호자 베베 식주인 가요 또 사역의 플랫폼 브리스킬라 아굴라 부부 모두 바울과 함께한 성경적 전도 운동을 했던 사람이다. 그 핵심이 다섯 가지 기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운동을 할때 막연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 팀 사역 미션업 전문 교회 지교회이 다섯 가지 기초를 통해서 중단 없는 말씀 운동을 해 나가야 한다. 하면서 우리에게 적용점을 주셨습니다. 현재 매주. 2500개의 말씀 운동이 저희 예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4000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다섯 가지 기초를 통해서 4000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더 견고한 복음 공동체라고 말씀하셨죠. 교회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요. 개개인, 공동체 개개인의 내면 세계가 튼튼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합니까? 말로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 시키고요. 교육자와 성도님 사이를 이간질 시키고요. 랩넌트와 부모님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게 사탄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 있다 보면 오해가 생겨요. 사람들끼리 서운한 말이 생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부분이 영적인 세계, 이 내면 세계가 튼튼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게 말씀하신 게 뇌에도 근육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단련을 해야 위기를 넘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그래서 긍정 훈련을 해야 된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이 주는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입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 입술을 선포할 때요. 선포하면서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세요. 야, 제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구나. 하나님의 언양을 붙잡고 저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먼저 들으세요. 또 누가 듣습니까? 자기 자신이 들어요. 믿음은 들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것도 믿음이 생기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내 안에서 믿음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가 들어요. 듣고 완전 놀라겠죠. 아 언약 붙잡았구나. 아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완전히 겁에 질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빅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잘했습니까?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어요. 우상 장수하던 그 아버지 대라 밑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또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았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엄청난 축복,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은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축복하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그 자체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근데 어떻게 이런 큰 축복을 받아 들일수 있었을까? 그 부분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믿음과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일방적으로 축복했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서요. 사천년 5천년전 아닙니까 그 구약 시대 아닙니까 그때 뭐라고 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어떤 말씀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까? 너가 느끼는 모든 안정감으로부터 떠나라. 우리는 돈이 있으면 안정감을 느껴요. 아 그래 이 정도 돈이 있어야지 헌신도 하고 우리가 적당히 살아가고 우리는 뭐 재산 뭐땅 부동산이 있으면 안정감을 느껴요. 아, 그 정도 이 정도 내가 물려받았으면은 그래도 뭐 살만하겠지. 또 어릴수록 부모로부터 안정감을 느껴요. 이때 당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안정감이다. 네가 의지하는 돈, 네가 의지하는 모든 것, 부모, 사람, 형제, 그게 너로부터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안정감이 되어줄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랍니다 그게 오직 아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고 요 제가 구할 것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축복, 복의 근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66권의 특징이 었습니다 성경 66권의 특징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 막 수없이 등장해요 아닌 사람도 등장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떨어지면요, 우리 단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즉시로 순종이에요. 즉시로 믿음으로 그냥 앞뒤 재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 그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믿음으로 모든 역경과 문제와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스토리가 성경에 가득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 보면요 문제 많이 오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문제가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문제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요 믿음의 사람은 외부에 엄청난 압박이 압력이 몰려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뭔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를 도 믿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 우리가 강해서 용맹을 떨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역하면서 직장 현장에서, 가정 현장에서 강하여 용맹을 떨치고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허덕이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반드시 와요. 근데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 전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바울도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죠? 나의 복음.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세의 하나님 알아요. 말씀을 들어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도 알고 있고요. 바울의 하나님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나의 하나님.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나의 하나님을 언제 알아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죠. 그리고 전체적인 비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직 성경 중만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체적인 비전을 딱 말씀하셨어요. 이37 나라 5천 종족 보구마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전체적인 큰 방향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살면서.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발짝만 알려주세요. 두 발짝, 세 발짝, 네 발짝, 다섯 발짝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요, 한 발짝만 알려주세요. 그게 성경 하나님의 우리가 어, 하시는 특징입니다. 10편, 119편, 105절이 유명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단수예요. 이게 어떤 걸 표현합니까? 한 발짝 나의 밝기 비추진다는 거예요. 그럼 한 발짝 밝기 비추는 빛이 무엇입니까? 절대 강단 아니겠습니까? 절대 강단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또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신다. 막연하게 붙잡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한주 일주일 동안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춰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 잘 양육을 해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요 왜 우리가 랩런트라는 단어를 쓰고 랩런트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까 사사기의 그 악순환을 우리가 이어받지 않기 위해서요 사사기가 뭡니까 여호수아 때까지는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사사기 2장에 보면 안타까운 구절이 나타나죠 사사기 2절에 보면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으므로 평생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 하나님 안고요. 요단강을 갈라 주시고 요리고를 무너뜨려 주시고 그 7년 반 정복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기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 보니까 우리가 잘 알려 다른 세대가 태어난 거예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바알들을 섬겼더라. 바알이 뭡니까? 이 시대 창세기 306장 1 1장 아닙니까? 밭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때 1차 산업 농업 시대 때 비는 절대적입니다. 비를 많이 내려 주셔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바알 신의 특징이에요.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녀들이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가 뭘 알려 줘야 됩니까? 이 자녀들이 자기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나의 복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역의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이 복받은 건 알아요. 야, 아브라함은 복 대단하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깐요. 복의 근원이라고 하니깐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구원받았는가? 부활의 능력을 믿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는가? 그러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그 유업을 이을 자다. 아브라함의 그 사역이 있다니깐요. 아브라함의 그 사업이 있다니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물려받은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의 권원의 축복을 우리가 이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요. 얼마나 소망이 생깁니까? 하나님, 저는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안 믿어져요. 저는요. 너무나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제 상황은 지금 너무나 광야입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렇게 희망이조차 안 보여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상황이 어떻던 간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그 유업을 이을 자구나. 그 부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믿음의 테스트를 하세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를 죽이는 시험이에요. 어떻게든 멸망시키기 위한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큰 시험 당하죠.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일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험을 주세요. 어떤 시험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승리합니다. 정말 어떤 마음을 믿음을 가졌다고요? 번제로 드리려고 바로 직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포박해 놓고서 어떻게 하죠? 진짜 칼로 심장을 찌르려고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믿었다." 그 믿음으로 그냥 순종한 거예요. 이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시험에 성공하니까 날 어떤 축복 주십니까 계속 언약을 확인시켜줘요 내 씨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 아브라함의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유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마귀에게 잡혀 있는 이 대적의 성문에게 잡혀 있그 영혼들이 그 마귀에게 잡혀 있습니다. 흑암에게 잡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잡힌 자들을 자유함을 주는 거죠.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해 내는 게. 아브라함의 자손의 유업이라니깐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237라 5천 정도 보고만 4천 말씀 운동을 외치면서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또 내시로 네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눈에 보이는 축복도 있지만요. 가장 진짜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누가복음에 보면 보면요. 70인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인 1주로 보내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갔지만 돌아올 때는 감동했어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그런데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 생명 체계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구원의 축복이 가장 큰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망의 근거가 확실해야 돼요. 막이 소망 적이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 근데 내 사업은 안 되고, 나의 가정은 어렵고, 지금 내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 소망의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죽어서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그럼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믿음으로 강단 말씀 하나하나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 복의 근원을 내게 주셨구나. 이게 소망의 근거예요.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요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영혼의 닻, 닷을 어디다 씁니까? 배에 사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다 물결이 출렁거려요. 다시 없으면요 그 출렁기는 바다 물결에 하염 없이 떠내려 갑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하염 없이 떠나가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닻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라는 튼튼한 다시 있어요. 그 다시 있으면요. 흔들 출렁거리긴 해요. 그 영혼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것이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복의 근원이고 내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구나. 그 유업이 뭐라고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직장 현장에, 가정 현장에, 모든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뭐 여기 사회초년생들 계십니까? 아, 회사에서 뭐할거 하나도 없죠. 눈치만 보고 있죠. 근데 마음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사장님이 축복받았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축복 덩어리인 우리가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회사에 내가 그 가정에 내가 그 어떤 회장이든 축복 덩어리가 지금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체성을 가지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237선교 드림팀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